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1주에서 5주로, 한 주에서 5주로 카카오 주가 떨어질까? 액면 분할 효과입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 공시 이후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액면 분할 발표 이후에는 대체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어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한 주당 가액 500원을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돼서 의결되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4월 15일 분할 신주를 상장합니다. 네, 카카오가 액면 분할 결정을 하게 되면서 액면 분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것 같죠? 기자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액면 분할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가를 낮추어서 이제 쪼개는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박 한 통을 이제 혼자 먹기 너무 크다. 그럼 이렇게 잘라서 나눠서 팔잖아요. 그럼 뭐 2,000원의 조각으로 팔듯이 액면 분할도 똑같습니다. 큰 주식을 잘게 쪼개서 가격을 낮추는 걸 액면 분할이라고 하고 카카오가 이번에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액면가가 500원이었던 걸 100원으로 낮춘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카카오 주가가 한 주에 한 48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섯 조각으로 나눈 거니까 한 주당 한 9만 6천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뭐 한 10만 원만 있는 사람도 카카오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다섯 조각으로 쪼개니까 주식 숫자도 많아지게 되는데 현재 카카오의 주식 수가 8,87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섯 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4억 4,300만 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그럼 그만큼 좀 거래도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액면 분할을 하면 기업 입장에는 뭐가 좋길래 기업이 액면 분할을 하는 걸까요? 뭐 일단 이제 액면 분할을 주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가격이 낮아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 주가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100만 원 밑으로는 아예 투자를 아무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추면 좀 소액인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배제 효과가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주로 불리고 또 유통 주식 수도 많아지니까 거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점은 주주가 많아진다는 점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난 2018년에 삼성전자가 50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었거든요. 당시에 주가가 한 주에 26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황제주에 가까웠는데 그거를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이 뭐 한 5만 3천 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나 살 수 있는 주식이 된 건데 그 이후로 정말 삼성전자 주주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당시에 소액 주주가 한 24만 명 정도였는데 액면 분할 직후에 얼마가 됐는지 63만 명 정도로 3배가 당시에 늘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제 소액 주주 수가 됐는데 주주가 많아진다는 건 기업 네. 입장에서 굉장한 우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삼성 하면은 우리 아들은 보내고 싶은 너무 좋은 회사인데 네. 한편에서는 나쁜 짓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삼성을 바라보는 양면적인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 하나 더 추가됐죠. 내가 투자한 회사다. 이러니까 삼성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또 우리 아들도 보내고 싶고 이런 회사가 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액 주주가 많아진다.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한 우군이 많아진다.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이 그런 걸 노리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주가 많아진다는 건 네. 그런 효과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 뭐 요즘은 이재용 부회장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예 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사진을 이용해서 뭐 주식 갤러리에 아주 친근하게 많이 또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카들 뭐 세뱃돈이나 생일 선물을 주식으로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네. 삼성전자 주거든요. 카카오도 이제 낮아지면 좀 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로 액면 분할의 네. 마법이다. 주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게 마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재밌습니다. 원래는 액면 분할을 하면
아까 저희도 기사에서도 읽어주셨지만 기업의 가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수박을 이렇게 쪼개서 판다고 하더라도 수박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르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기업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희한하게 액면분화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애플 같은 코카콜라 이런 외국의 회사들도 아주 대표적인 액면분화를 많이 한 회사인데 애플은 지금까지 5번, 코카콜라는 한 10번 정도 액면분화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뛰었고 뭐 작년에도 테슬라 같은 회사도 액면분화 결정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왜 액면분화 이후에 주가가 많이 뛰느냐. 사실은 뭐 굉장히 심리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인 기업이 있다. 그게 이제 두 배가 뛰려면 200만 원이 되는 건데 심리적으로 100만 원 기업이 200만 원이 되는 건 굉장히 멀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천 원짜리 기업이 됐다고 생각하면 천 원이 2천 원으로 되는 건 사실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면분할이라는 게 아무래도 몸집을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좀 쉽게 올라가는 뭐 소위 동전주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건 뭐 마치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한 100개 외워라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든데 예. 그걸 쪼개서 하루에 한 개씩 100일 동안 외우는 건 왠지 가능한 일처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액면분할도 누구나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몸집을 줄여주면서 좀 움직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로 보면 되고 뭐 물론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액면분할 직후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아무래도 몸집이 가벼우니까 팔기도 더 쉬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도 더 쉬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액면분할이 쪼개지는 효과는 뭐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사야 될지 그 후에 만약에 좀 내려간다면 사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또 쪼개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점 거래가 추진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진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서 사실 지난해 이제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것도 이 같은 주식 쪼개 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소수점 거래라는 게 이제 한 주를 사는 것 대신에 네. 0.1주, 뭐 0.2주, 0.5주 이렇게 하나의 주식을 더 쪼개서 살 수 있는 걸 이제 소수점 거래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영국 이런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제도화가 돼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게 이제 아직 허용이 안 됐는데 이런 걸 이제 추진한다는 게 지금 증권업계에서 이제 이미 그 금융당국에 건의를 했던 상황이고 금융당국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소수점 거래가 중요한 게 소수점 거래가 실시되면 이게 모든 주식을 액면분할하는 효과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당 원래 10만 원짜리였는데 그걸 만 원으로 뭐 만 원짜리를 천 원으로 이렇게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유통 주식 수가 많아지고 액면분할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당국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액면분할이 되면 우량주를 조금 쉽게 살 수 있는 쪽으로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뭐 돈이 한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짜리 주식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우량주를 투자하는 걸 유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법적인 좀 미비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한 주를 기준으로 다 법과 제도가 이루어져 있어서 한 주 이상 있어야 배당도 받고 의결권도 행사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소수점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이라든가 의결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법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걸림돌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외 매매를 하시는 일명 서학개미 분들은 네. 이제 하고 계실 거고요. 맞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할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것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런 데서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이제 소수점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도 이미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증권사가 사와서 사온 걸 이렇게 다시 나눠줘서 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뭐 곧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존 주식이 지금 한 3천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이상 되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뭐 천 원, 이천 원 이렇게만 살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지금 실시간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전날 종가가 된 걸 이제 증권사가 사와서 종가 가격으로 다시 파는 거라서 약간의 지금 국내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는 이 소수점 거래하고는 네.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업계도 IT 바람이 불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증권사 업무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현상들이 또 펀드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네. 이런 투자 방식들도 나오고 있어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예. 이 국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데가 천 원 단위로 이제 펀드를 투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포인트를 받았는데 그 포인트를 자동으로 이제 펀드에 가입하게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액 펀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펀드 가입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 투자의 경험이 없는 세대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해보게 해서 좀 네. 미래 고객으로 좀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같은데 하여튼 네. 지금의 전반적인 추세는 가격을 좀 낮추고 쪼개고 네. 그래서 좀 투자 유인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다. 뭐 펀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자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저축을 굉장히 또 거부감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 단어처럼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부담이 없듯이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사는 이런 투자 방식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어떤 또 활기를 불어넣을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